이 오른손이 밑에 잡히니까 어깨가 내려가잖아. 네. 내려가면 얘가 들어가야지 척추가 이렇게 똑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붙게 돼요. 네. 자, 그럼 이런 쉐입에서는 이게 센터고, Y자 Y자 쉐입에서는 이게 센터인 거예요. 그럼 왜 쉐입을 더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면 왜안 되는데? 옆으로 던지는 자세는 이렇게 써요. 오른쪽이 낮아져요. 옆으로 던진 사람은 절대로 오른쪽을 높이지 않아요. 모든 동작이. 그래서 옆방향 자세로 공을 섰기 때문에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 이게 센터예요. 이 쉐입에서 이렇게 미는 힘을 쓰기 때문에 이게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센터고 기존 스윙에서는 이게 센터인 거예요. 나는 오른몸을 이렇게 터널해서 오른몸을 왼몸을 휘감은 거예요. 이렇게. 자. 반갑습니다, 황상현. 네. 이전에 라이트사이드 스윙 하시기 전에 레슨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저 많이 받았죠. 들으셨는데, 자, 그때도 굉장히 레슨 받으셔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잘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좀 싫어했을 것 같아요. 저 가르치셨던 분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네네. 뭐 하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센터, 미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라이사이드 스윙은 원 엑시스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을 하나로 놓고 친다. 축을 하나죠. 축을 하나로 놓고 친다. 축 하나. 그래서 이 축과 센터에 대한 개념이 좀 헷갈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이 경추 몸의 센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가도 센터잖아요. 맞았어요. 그죠? 이렇게 가도 센터가 되는 건데 이 센터와 이 센터. 그러니까 축과 센터에 대한 개념이 보통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없죠. 맞습니다. 네,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가운데서 뭐 가운데서 쳐서 가운데서 친다 뭐 네. 미들이라는 개념이 사실 요것만 놓고 보면 미들이 네. 이렇게 가도 미들인데 맞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아주 쉽게 같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이트사이드 스윙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스윙의 준비 자세라면서 자 이거 쉐입이 이제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있다고. 지금 여기가 이제 왼벽에서 이탈했어. 네. 중앙. 하지만 지금 센터예요. 센터예요. 나는, 네, 가운데 있는. 예, 이 센터. 자, 이거는 기준이 이거예요. 나의 어깨가. 네. 나의 어깨가 정말 몸의 중심. 어깨가 이 수평 상태예요. 네. 예, 서 있을 때 이 센터죠. 네. 자, 우리가 이 어깨가 수평 상태로 서서 다리를 벌리면은 여기 왼쪽에 한번 이렇게 되겠죠. 아니 여기 왼쪽에 한번 봉을 대보세요. 왼벽에 이렇게? 여기가 가운데 힙이 뜨게 돼요. 얘가 수평인 상태로 잡으면 그렇죠. 여기 네, 옆이죠. 네. 근데 네. 제가 왼쪽을 높이고 이제 이 오른손이 밑에 잡히니까 어깨가 내려가잖아. 네. 내려가면 얘가 들어가야지 척추가 이렇게 똑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붙게 돼요. 그럼 이런 쉐입에서는 이게 센터고 네. Y자 쉐입에서는 이게 센터인 거예요. 그렇죠. 일반 스윙은 이렇게 Y자를 쓰잖아요. 네. Y자를 써서 이렇게 턴을 하죠. 왜? 네. 당연히 이게 센터니까. 네. 네.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센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라이트사이드 스윙에서는 이게 센터가 아니라 이게 센터니까 이게 센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센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거죠. 네. 네. 그리고 턴을 했어. 그렇죠. 네. 네. 정상적인 거. 이게 네. 센터인 거야. 네. 센터인 거야. 네. 약간 D가 되죠. 그리고 라이트사이드 스윙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턴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센터인 거예요. 네. 이게 센터죠. 네. 약간 더 이쪽으로 포워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왜 쉐입을 더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면 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 네. 이건 클럽을 옆으로 보내기 위해서예요. 옆으로 보내면 옆으로 내가 옆으로 던지는 자세는 이렇게 써요. 네. 오른쪽이 낮아져요. 옆으로 던진 사람은 절대로 오른쪽을 높이지 않아요. 네. 모든 동작이. 네. 네. 뭐 창, 피차, 뭐 다 마찬가지예요. 테니스 다 낮아요. 그래서 옆방향 자세로 공을 섰기 때문에 라이트사이드 스윙에서 이게 센터예요. 근데
이렇게 쓴 이렇게 일반 스윙에서 보면은 굉장히 왼쪽에 기대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네. 하지만 이 쉐입에서 이렇게 미는 힘을 쓰기 때문에 이게 라이트 사이드 중에서는 센터고 네. 기존 스윙에서는 이게 센터인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 네, 그게 이제 네. 센터와 축이 네. 라이트 사이드 턴을 구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 왜 너는 라이트 사이드 스윙이라고 부르냐? 다 라이트로 쓰면 라이트 사이드 스윙 아니냐? 왜 라이트 사이드 스윙이라고 부르냐를 네.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네. 제가 그거를 아니 보통 우리는 왼쪽을 놓고 오른 몸의 턴을 이용해서 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네. 잘 설명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한테요 이렇게 네. 한번 되물어 보세요. 네. 네. 당신은 스윙을 하는데 오른쪽 몸, 그러니까 라이트 사이드, 그러니까 이 척추를 기준으로 이쪽 왼쪽 오른쪽 네네. 오른쪽 몸이 스윙하는데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라고. 아무 생각이 없죠. 쓰인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예. 네. 뭐 이렇게도 쓴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도 쓴 거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도 뭐 이건 어떻게 의미해서 뭐 생각 안 했다는 볼 수는 없는데 이 몸이 이 왼백에서 열두골 나가서 이 오른쪽 몸이 이렇게 이 오른쪽 몸 왼쪽 몸을 돌고 쓰면 이제 뒤에 안 남고 몸이 앞으로 걸어가세요. 이게 오른몸을 쓴 거예요. 보세요. 자, 나는 오른몸을 오른몸을 이렇게 턴을 해서 오른몸을 오른몸 왼몸을 휘감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오른몸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하는 거고 네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있는 거 쳤어. 네. 네. 그러면 이건 오른몸을 사용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왼쪽 몸이 클리어되고 오른몸도 뒤에 남는다.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안 끝나요. 네네.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중심 이동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그 그러니까 레프트 턴, 네. 레프트 턴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틸트 턴. 네. 이것도 레프트 턴이잖아요. 네. 틸트 턴. 네. 그 다음에 오버로테이 턴. 네. 레프트 턴이라고 이제 하는 기준은 라이트 사이드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 왼쪽 쉐입, 이 왼벽에서 이 왼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이 뒤쪽으로 이동된 턴을 얘기해요. 자, 두 가지로 나갈 수 있어요. 네. 네, 내려가서 뒤로 가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높은 상태로 이렇게 도는 타입. 자, 이 내려가는 걸 틸트 턴이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이렇게 가죠. 네. 높은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걸 오버로테이터라고 그래요. 자, 기준이 이 왼쪽 어깨가 라이트 사이드 스윙은 여기를 살짝만 잡고 계세요. 살짝만. 자, 여기서 나는 이 뒤로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팔로서 출발해요. 팔로 쑥 출발했어요. 이렇게. 네네. 자, 출발한 저는 지금 뒤로 턴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 몸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이제 측면에서 보시면은 자, 잡고 계세요. 살짝. 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네. 공간이 생겨요. 자, 지금 보면 나 오른쪽 몸에 왼쪽 몸 턴이 아니라 오른쪽 몸에 턴이 약간 생긴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몸을 이렇게 턴을 하면 왼쪽 몸 턴이 생긴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왼쪽 몸을 두고서 왼쪽 몸 턴이 되지 않았다라고 네. 말하는 거예요. 네. 왼쪽 몸 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레프트 사이드를 하지 않는 이유? 예, 그러니까 왼쪽 몸 턴을 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턴을 하지 않은 이유. 여기서. 이렇게 턴을 반지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왼쪽 몸을 턴을 하게 되면은 네네. 다시 여기서는 다시 왼쪽 몸을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예, 라이트 사이드 네. 스윙에서는 왼쪽 몸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열려 있어요. 네. 오른쪽 몸이 갔어요. 네. 그리고 얘를 두고 오른쪽 몸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몸이 왼쪽 몸을 휘감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 몸을 이렇게 턴을 하지 않고 네. 왼쪽 몸을 두고 오른쪽 몸을 턴을 만들어서 팔이 출발해서 오른쪽 몸을 사용해서 치도록 하기 때문에 축이 다 다른 축이 사용이 네네네. 되게 되는 겁니다.